왔어? 사자. 미성년자 관람 불가. 아빠 외박했는데? 처음이야 외박은. 이러다 당신 다 잃어. 당신은 나를 몰라도 난 당신을 아는데 다 잃으면 당신은 못 살아. 맛있어? 맛있냐? 맛있다고 한마디만 해주라. 됐어. 됐어. 응? 어제 외박 가셨어요? 아니요.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좀 보내드리죠. 얼굴이 꼭 대림질한 사람 같아. 좀 웃어야 주름이 생기죠? 대표님,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? 먹자. 먹어야지. 먹어야 전쟁하지. 예, 그럼 간단하게 준비하겠습니다. 아침에 먹었나? 여의도의 자랑이랑 도시락 먹으러 왔습니다. 열어봐요. 배 안 고파?
맛있을 텐데. 배 안 고프다니까? 한민국 씨 얼굴에 써 있어요. 나 지금 무지하게 배고프다고. 응? 1,000만 원짜리 수표 안 나와? 아예 현금 인출에서는 1,000만 원짜리 수표 안 나옵니다. 100만 원짜리도? 예. 아 그럼 100장이나 찾아야 되잖아. 응? 아이 대표님 착수금을 그럼 1,000만 원씩이나 주시게? 어. 아 그래야 그 변호사 꼬시지. 참고로 현금 인출에서는 1,000원짜리도 안 나옵니다. 내 알바 아니고. 대표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. 왜? 1,000원짜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요 1,000만 원짜리 나오냐 안 나오냐보다 더 소중하고 절실한 사람들이 많답니다. 줘봐. 아 예, 저 부탁하는 신호 집에 뭐 가져가자는데. 아 이거 어디 갔어? 말했잖아. 그 여배나서 꼬실라고. 우리 그래도 대표님 돈이면 되지. 응? 그럼 돈인데 안 되는 게 어딨어. 대한민국에서 열어봐요. 배 안 고파요. 당신 얼굴에 써 있어. 나 지금 무지 배고프다.